나오겠지 뭐. 자, 두 번째 볼 거는 아까 이제 사슬형 봤으니까 이번엔 뭐 봐야 돼? 고리형 탄화수 볼 거예요. 고리형 탄화수소. 고리형 탄화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뭐 볼 거냐? 근데 고리라고 하니까 뭐가 붙어? 고리. 우리가 이제 원은 서클이라고 하잖아. 서클. 원 서클. 그래가지고 고리 모양을 이루고 있다라고 해서 뭐 어떤 명칭이냐? 사이클로라고 하는 명칭입니다. 사이클로. 고리형 탄화수는 모두 다 사이클로라는 말이 붙어요. 단 뭐 빼고 벤젠 고리 갖고 있는 요놈들 빼고 반응도 빼고는 다 사이클로라는 말이 붙습니다. 그래서 자, 첫 번째 볼 건 사이클로. 아까 포화 탄화수 뭐였지? 명칭 알케인이었죠. 얘도 마찬가지 사이클로 알케인입니다. 얘는 포화 탄화수. 자, 그렇게 되는데, 자, 사이클로 알케인의 일반식을 보니까 일반식이 어떻게 되냐? CnH2n이야. 본 적 있죠? 네. 이거 어디서 봤지? 알케인. 알케인이랑 똑같아. 네. 어, 근데 왜 이렇게 돼 있어? 알케인인데 왜 일반식은 알케인이랑 똑같을까? 이유가 뭘까요? 왜냐? 고리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일반적인 프로페인 같은 경우는 일자형이잖아. 네. 일자형일 때 이런 식으로 만들겠지. 결합을. 근데 사이클로 알케인, 사이클로 프로페인 같은 경우 어떻게 만드느냐? CCC가 고리를 만들어야 되니까 어때? 여기서는 결합성이 두 개였어. 탄소끼리 결합이. 근데 여기는 지금 탄소끼리 결합이 하나 더 생겨버리다 보니까 어때? 수소랑 결합할 수 있는 선이 충분해. 부족해. 부족한 거지. 그래서 여기는 수소 몇 개랑 결합할 때? 8개랑 결합할 때. 8개랑 결합할 때. 여기는 몇 개랑 결합할 수 있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죠? 그래서 CNHA 되는 거야. 알겠나요? 이렇게 됩니다. 요게 이제 첫 번째 특징이고, 그러니까 탄소끼리 결합선이 생겨야 되기 때문에 수소와의 결합선이 하나 사라진다. 대신 전부 다 단일 결합으로만 되어 있죠. 그래서 포화 탄화수소인 거지. 에텐이랑, 아니 에텐이란다, 알켄이랑 일반식 같이. 그럼 우리가 또 여기서 뭘 하나 할 수 있느냐? 알켄과 무슨 관계겠어? 구조 이상체 관계겠지. 구조 이상체 관계인 걸 알 수가 있다. 사이클로 알케인은 탄소가 몇 개 이상 있어야 되냐면, 탄소 몇 개 이상 있어야 되냐? 세 개 이상 있어야 돼. 왜냐면 최소한 고리를 만들려면 세 개, 삼각형부터 있어야 되잖아. 두 개 가지고 고리 만들 수 있어요? 못 만들어. 그래서 세 개 이상 있어야 하더라. 라는 겁니다. 알겠죠? 네. 다시 볼게요. 자, 그럼 탄소가 세 개 있으면. H 몇 개야? H. H가 6개 오겠죠. H는 6개 온다. 그때 이번에 이름이 뭐겠어, 그러면? 사이클로. 사이클로. 프로페인이다. 어떻게 생겼냐? 여기는 요거야.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탄소 고리가 있고요. 탄소 고리가 있고, 그럼 여기. H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죠. 이게 사이클로 프로페인이다. 다음 두 번째, 그럼 C가 4개 있으면 H 몇 개? 8개. 이름은 사이클로 뷰테인입니다. 뷰테인. 사이클로뷰테인이다. 그러면 탄소가 어떻게 결합해 있느냐? 이렇게 네 개가 결합해 있죠. 여기 네 개가 결합해 있는 거야. 그리고 이 결합에 대해서 이제 겉에 수소들이 이렇게 결합해 있어요.
이런 구조입니다. 이런 구조. 그 다음에 C가 다섯 개 있으면 C가 다섯 개 있으면 H면 몇 개? 열 개요. 그렇죠, 열 개. 이름은? 사이클로 펜. 그렇죠, 펜테인입니다, 펜테인. 사이클로 펜테인 되고 그때 보면은 C가 어떻게 생겼냐, 이런 식으로 오각형을 이루고 있고 거기에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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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슬슬 지겨워지고 있어. 이렇게 되죠? 네. 자, 그 다음에 하나만 더 하자, 하나만. 여기까지는 그려야 돼, 어쩔 수 없어. H에 12개. 이거는 사이클로 그렇지, 헥세인, 헥세인. 헥세인이에요. 사이클로 헥세인. 아, 팔목이 아프다, 이제. 자, 그래서 그려봅시다. 여기까지 그림이 끝난다, 이제. 자, 이렇게 돼요.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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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요, 이렇게. 이렇게 생겼어. 아, 드디어 다 그렸다. 네, 여기는 이제 주목해야 될 게 뭐냐면, 닦아낸 결합각은 작아 보이지. 결합각이 작아 보이지. 여기가 얼마 정도 되느냐? 이 사이 결합각이, 결합각이 얼마 정도 되느냐? 이거 약 90도 정도 돼요. 약 90도야. 약 90도예요. 여기는 결합, 아, 미안해. 90도가 아니지. 몇 도일까? 60도입니다, 60도. 이렇게 60도. 여기는 몇 도가 될까? 몇 도가 될 것 같아요? 얘가 약 90도예요. 90도. 여기는 얼마냐? 여기는 약 108도 정도 되고요. 여기는 그럼 얼마냐? 여기는 엄청 늦을 것 같지만 여기는 최대네. 결합선이 4개잖아? 그래서 얼마가 되냐? 약 109.5도가 돼요. 약 109.5도입니다. 결합각은 기억해 두셔야 돼요. 왜 중요하냐? 자, 지금 여기 60도랑 90도 같은 경우는 너무 가까워. 너무 가깝다 보니까 결합선이 쉽게 끊어져요. 세 개 중에 하나가 쉽게 끊어져 버려요. 그러면서 다른 물질로 바뀌어 버립니다. 그리고 두 개는 뭐하다? 불안정한 구조다. 불안정해요. 불안정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나요? 불안정한 구조 가지고 있고 얘부터 이제 109.5에 가깝기 때문에 여기부터는 좀 안정 구조를 그러니까 쉽게 결합이 끊어진다. 알겠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얘가 지금 약 109.5도잖아. 그러니까 지금 보기에는 얘들이 다 어떻게 보여? 평면처럼 보이지만 결합선이 4개죠. 요 안쪽 각은 60도 일지언정 바깥쪽은 어떨까? 입체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이클로 알케인은 모든 무슨 구조냐? 전부 입체 구조예요. 전부 입체 구조를 가지고 있어. 특히 얘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결합하느냐?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보트 모양을 형상을 하든지 아니면 이렇게 아래쪽 의자 모양을 형상을 하든지 이렇게 두 가지가 왔다 갔다 해요. 왔다 갔다 하게 됩니다. 서로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구조. 그래서 주 구조가 서로 이제 교차가 됩니다. 근데 여기 밑에가 위 올라가거나 밑으로 밑으로 꺾이면 보트 뒤집는 거랑 똑같잖아. 이렇게 두 가지 구조. 보트형과 의자형을 왔다 갔다 하게 된다. 알겠죠? 요게 이제 사이클로 알케인의 특성이고 또 하나 특징점이 뭐 있었어? 뭐와? 하나 특징이 뭐 있었어요? 알켄과 무슨 관계? 구조 이성질체 관계다. 라고 했죠? 요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알켄과 구조 이성질체 관계다. 그게 이제 사이클로 알케인에 대한 내용이고요. 자, 그 다음 두 번째로 넘어가 볼게요. 자, 사이클로 알케인 선생님 이외에 뭐겠어? 불포탄소인 사이클로
알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이클로알켄. 얘는 뭐야? 불포화탄소예요. 불포화탄소. 불포화탄소입니다. 자, 얘는 그럼 일반식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 일반식은 CN. 아까 이제 알켄이 EN이었으니까 얘는 뭐겠어? HEN-2야. EN-2입니다. 이렇게 결합이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얘도 이제 3개 이상, C가 반드시 3개 이상 있어야 하는데, 사이클 알켄은 간단해. 간단히 이제 볼 거예요. 그럼 C가 3개 있으면 H는 몇 개 와야 돼? 몇 개 와? 네 개. 네 개 오겠죠. 이름은 어떻게 되겠어? 이름은 어떻게 돼요? 사이클로. 프로펜. 펜이겠지. 네. 사이클로 프로펜. 어떻게 생겼겠어? C가 하나 있을 때 여긴 단일 결합이고 이중을 하나 가져요. 그리고 이렇게 결합을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는 H 하나 오고 여기 H 하나 오겠지. 그리고 여기는 H, H 이렇게 결합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안쪽에 결합이 강하고 여기 이중이 있기 때문에 여기가 쉽게 끊어져 버려요. 쉽게 끊어진다. 라는 특성이 있고, 그 다음에 C4, H에 몇 개? 6이죠? 6. 얘는 뭐야? 사이클로. 뷰. 10이죠. 사이클로 뷰 10. 그래서 C, C, C. 이렇게 결합하고, 여기에 H 하나. 여기에 H 하나. 여기에 H, H. 이런 식으로 이제 결합을 하는 거지. 사이클로 알켄은 딱 요 정도만 아시면 돼요. 결합이 쉽게 끊어질 수가 있더라.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결합하는데. 자, 여기서 중요한 거. 그러면, 사이클로 알카인은 있을까 없을까? 사이클로 알카인. 사이클로 알카인 있을까 없을까? 한번 그려봅시다. 그림은 어떻게 되냐? 요거 뷰테인 가지고 한번 네 개, 씨 네 개를 한번 그려볼게요. 어떤 식으로 만들어지느냐? 결합을 한다면 아마 이런 식으로 결합을 하겠죠. 그럼 여기에 H, 여기에 H, 여기에 H, 여기 이렇게 H 올 때 이쪽 H 올 수 있어 없어? 없죠. 그러면 여기 3중 여기 단일이 있잖아. 힘이 훨씬 세지. 그러면 얘네들 뭐 만들어? 180 만들려고 할 거 아니야. 그럼 어떻게 돼? 여기가 바로 끊어져 버려. 바로 딱 끊어져 버리는 거야. 그럼 사이클로 알카인은 만들 수도 만들 수 있어 없어? 없어. 만들 수 없는 거. 없는 물질이다. 사이클로 알켄까지만 있는 거야. 고리염. 알겠어요? 요건 없어. 사이클로 알카인은. 그렇게만 아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그럼 뭐가 있느냐? 세 번째. 고리형 탄소의 마지막 한 자리는 누가 차지하느냐? 여기는 방향족 탄소가 차지합니다. 방향족 탄소가 차지해요. 방향족. 특이한 향을 낸다라는 거야. 특이한 향을 낸다.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불포화 탄소예요. 자, 그래서 어떻게 생겼냐? 불판은 방향적으로 그럼 뭘 가지고 있냐? 반드시 벤젠고리라는 걸 가지고 있어. 벤젠고리라는 걸 가지고 있다. 그러면 벤젠이라는 게 뭐냐? 벤젠. 자, 벤젠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얘는 탄소의 일종인데 어떻게 생겼냐? 탄소가 6개가 이렇게 모여 있어요. 탄소가 6개가 이렇게 있는 구조예요. 이렇게 있는 구조예요.
근데 탄소가 어떻게 결합해 있냐면 이중, 단일, 이중, 단일, 이중, 단일 이런 식으로 결합해 있어. 그러니까 여기에 수소 몇 개 올 수 있어? 하나, 여기도 하나, 여기도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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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이렇게 결합을 하는 거야. 근데 이게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요게 또 어떻게 옮겨 다니느냐. 요게 지금 이중 단위 이렇게 있었잖아. 이중 단위. 그럼 또 이제 요게 어떻게 되냐면 여기가 이중 단일, 이중 단일, 이중 단일 이렇게 또 바뀌어요. 이런 식으로 되는 거지. 그러니까 아까 이중이었던 자리가 단일이 됐고 단일이었던 자리가 이중이 됐죠. 네. 이런 식으로 뭐 이런 구조를 뭐라고 하냐? 공명 구조라고 해요. 구조학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야. 공명 구조. 그래서 여기 이중 단일 계속 왔다 갔다 하잖아. 네. 그래서 이 결합을 뭐라고 하느냐? 이중과 단일의 중간 단일이라고 해서 1.5중 결합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벤젠 특이하게도 1.5중 결합을 가집니다. 일반식은 어떻게 써? 벤젠은 C가 6개, H가 6개 이런 식으로 정리입니다. 알겠어요? 1.5중 결합입니다. 1.5중 결합을 하고 있더라. 그 다음에 또 뭔 얘기를 하려고 그랬을까? 방금 뭔가를 하나 다 얘기하려고 했는데 까먹었어. 아, 결합값. 여기 안에 있는 결합값은 얼마냐? 얼마냐?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결합된다. 세 개잖아. 그럼 몇 도야? 약 120도입니다. 약 120도의 결합값을 가지고 있어요. 알겠죠? 그러면 이제 거의 이제 육각형 모양이고 특이하게 여기 삼각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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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각형이잖아. 그럼 무슨 구조야? 얘는 뭘 가죠? 평면 구조입니다. 평면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특이합니다. 벤젠은 뭘 가지고 있다? 평면 구조를 가지고 있더라. 라는 겁니다. 알겠나요? 자, 이렇게 되고요. 자, 그래서 이러한 벤젠 고리를 가지고 있는 물질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느냐? 보기 전에 우리가 지금 탄화수를 봤는데 굉장히 복잡하잖아. 그리기 힘들죠. 일일이 다 그리려면 힘들잖아. 그래서 요거를 이제 간편하게 선으로만 표시를 해. 선으로만 표시를 해. 어떻게 표현하냐? 탄화수 표현하는 법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줄게. 탄화수 표현하는 법에 대해서. 자, 탄화수 표현법인데, 예를 들어서 내가, 이런 식으로 하나 그렸다고 해봐. 이게 뭐게? 이게 뭘까요? 이게 뭘까? 뭘 것 같아, 이거? 뭘 것 같아, 이거? 얘는 뭐냐? 뷰테인이야, 뷰테인. 그럼 이런 생각이, 아니, 대체 왜요? 이게 대체 왜 뷰테인입니까? 응? 모르겠죠? 뭐가 생략이 되냐면, 우리가 이 탄화수를 표현을 할 때, C와 H가 다 들어가 있잖아. 그러니까 C와 H, 원소별 다 생략을 해버리는 거야. 그리고 결합선으로만 표시를 합니다. 그럼 이 안에는 뭐가 숨어있느냐? 이 꺾여져 있는 이 부분에 다 C가 들어있는 거야. 그럼 C가 4개지. 그리고 여기에 각각 하나, 둘, 셋.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셋. 이런 식으로 H가 다 붙어있는 거죠. 따라서 얘는 뷰테인을 의미하는 거야. 그럼 이 뷰테인이랑 뷰탄이랑 구별은 어떻게 해요? 뷰탄? 네. 뷰텐? 아, 뷰텐. 뷰텐? 어떻게 구별하는 거야? 네. 예를 들어 이런 거야. 자, 어떻게 구별하느냐? 이렇게 그려. 결합선이 두 개죠. 네. 이건 뭐야? 이중 결합을 하고 있구나. 어떻게 결합해 있어?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결합해 있잖아요. 그럼 여기는 결합선 두 개니까 하나, 둘만 그리면 되고 여기는 하나, 하나, 둘, 하나, 둘, 셋 됐죠? 네.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C, 네 개, H, 여덟 개 뭐가 되는 거야? 얘는 뷰텐이 되는 거야. 마찬가지로 사이클로알케인으로 어떻게 표시하느냐 이런 식으로 표시하는 거지.
그럼 이건 뭐야? C. C. 즉 얘는 뭘 의미하고 있다? 사이클로. 사이클로 프로펜이다. 사이클로 프로펜이다. 이런 식으로 나타내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그려놓고 여기다 결합선 두 개를 그렸다. 그럼 이건 뭐야? 사이클로 프로펜. 사이클로 프로펜 이라는 거지. 이게 이제 구조식을 표현할 때 간단히 표현 쓴 방법. 그래서 우리가 이제 포도당 같은 것도 간단히 그리자면 어떻게 그렸어? 그냥 이런 식으로 딱 그려놓는 거야. 그럼 이게 포도당이야. 알아먹기 쉽게 이제 여기다가 뭐 하나 그려놓고 CH3OH 뭐 이런 게 하나 써놓고 그럼 이건 포도당인 거야. 좀 더 나누자면 여기 OHH 이런 식으로 해놓는 거지. 그럼 이건 포도당인 거야. 여기 뭐가 숨어 있느냐?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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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여기는 OH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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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H 이런 게 다 숨어 있어요. 간략하게 표현을 하는 거지. 간단히 표현할 수 있는 방법. 알겠나요?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럼 벤젠은 이제 간단히 표현해야 될 거 아니야. 그 벤젠은 보통 어떻게 표현을 하느냐? 벤젠은 이런 식으로 그려요. 아까 이제 단일과 이중 써야 된다고 그랬잖아? 이중, 이중, 이중. 이런 식으로 그리든가. 혹은, 하나, 둘, 셋. 이렇게 그리던가. 아니면, 이것도 귀찮다. 얘가 동그라미 하나 딱 그리면 돼. 그럼 이게 뭐야? 벤젠을 표현하는 방법이에요. 이게 벤젠을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벤젠에 두 가지 물질이 있어. 두 가지 물질이 있는데, 하나는 어떤 물질이냐? 기본적인 물질이 이제 두 가지만 보고 넘어갈 거예요. 기본적인 물질 두 가지. 이렇게 생겼어. 탄소 몇 개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개지. C가 몇 개? 열 개. H는 몇 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C10개, H8개. 이게 뭐야? 요 물질을 뭐라고 하느냐? 나프탈렌이라고 해요. 나프탈렌이라고. 나프탈렌 어디 갔어? 화장실. 지금 남자한테 가면 나프탈렌 있죠? 이런 게 있고, 살충제나 이런 거에 활용을 하죠. 나프탈렌. 또 어떤 것도 있느냐? 이번에는 벤젠고리가 몇 개냐? 3개야. 벤젠고리가 여기 3개예요. 3개 있어. C는 총 몇 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 열두, 열세, 14개. H는 몇 개? 끝자락만 세 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 개. 이걸 뭐라고 해? 안트라센이라고. 안트라센. 얘도 살충제로 보통 활용을 합니다. 둘 다 특이한 향이 나요. 특이한 냄새가 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벤젠 고리 중에 일부가 이렇게 활용이 되더라. 알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주는 겁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할게요. 마지막 하나만 할게요. 다른 것보다는 이게 이제 중요한 것 같아. 이게 중요한 것 같아. 왜냐면 여기다 잠깐 설명할게. 자, 타노스의 결합의 길이와 세기에 관한 거야. 결합의 길이와 세기. 자, 먼저 길이 같은 경우는 결합의 길이는 누가 제일 기냐? 단일이 제일 길어. 단일이 제일 길어요. 그 다음은 1.5중이야. 1.5중이야. 벤젠, 요 길이 있잖아. 여기 결합선의 길이 다 똑같아요. 공면구조이기 때문에. 근데 여기는 2중. 3중이.
이렇게 되고, 그럼 결합의 강도, 세기는 어떻게 되느냐? 단위 제일 어떨까? 작아. 그 다음 1.5중이고, 그 다음 2중결합이고, 그 다음에 3중결합입니다. 그래서 결합의 길이와 세기. 결합의 개수가 많을수록, 결합 개수가 많을수록 세기는 더 강력해지죠. 대신 단위 제일 길 거 아니야? 결합의 길이가. 그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되고, 아 이거 어차피 지우고 할 필요 없었네. 마지막에 최종 정리를 해볼게요. 최종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어차피 지웠어도 상관이 없구나. 정리를 한번 해야 되니까. 마지막에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뭐 배웠어? 중점적으로 배운 게 뭐야, 오늘? 탄소화. 탄소화수소 배웠어? 그렇지. 탄화수소를 배웠어요. 탄화수소에 대해 배웠는데, 탄화수소를 구분하는 방법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세 가지 있다고 그랬잖아. 그래서, 자, 탄화수 일단 첫 번째로 뭐와 뭐를 구분해 볼 수 있느냐? 사슬형과 고리형으로 구분해 볼 수가 있다. 고리형으로 구분해 볼 수가 있더라. 자, 그럼 사슬형은 또 몇 가지로 구분이 됐어? 둘로 나눴어요. 뭐와 뭐? 포화냐? 불포. 불포화냐에 따라서. 먼저 탄소를 모양으로 나눠보니까 사슬과 고리가 있었고. 고리형도 마찬가지로 뭐와 뭐? 포화와 불포화로 나눌 수 있었죠? 네. 자, 그 중에 포화탄소는 누가 있었고? 알케인이 있었다. 알케인. 알케인이 있었고, 불포화는 뭐와 뭐로 나뉘어져? 알켄과 알카인. 그렇지. 알카인이더라. 포화는 뭐였고, 여기 가면? 그렇지, 사이클로 알케인이었고. 자, 여기는 불포화 두 가지 나눴는데 뭐와 뭐? 사이클로 알켄. 사이클로 알켄과 하는 뭐예요? 방향족 탄소더라. 그럼 나머지는 다 뭐겠어? 벤젠구리의 유무로 나온다고 그랬지. 그럼 나머지는 다 뭐야? 지방족이에요. 지방족. 벤젠구리가 있냐 없느냐. 지방족으로 구분해 볼 수가 있더라. 다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포화탄소 알케인 같은 경우는 그러면 기본식이 어떻게 됐어? CN 8 EN 플러스 2였죠. 알케인은 CN H2N이었고 알카인은 CN, HEN, 마이너스 2. 사이클로 알케인은 CN, HEN. 사이클로 알케인은 CN, HEN, 마이너스 2. 반응은? 2는 마이너스 2. 반응은? 어떻게 돼요? 얘는 그냥 벤젠고리가 있는 거야. 벤젠고리가 있는 거야. 특이한 게 얘는 뭔가 일반식을 표현하기가 좀 애매해. 일반식 표현하기가 좀 애매해요.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제 사슬형 같은 경우는 굳이 뭐 나눠보자면 CH3 뭐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할 수가 있고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죠?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고 알켄은 CH2에 CH2 알카인은 CH이거나 이런 식으로 나타내거나 아니면 이렇게 쭉 있는다라고 하면 CH 그 다음에 C
CH3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죠? 요게 되더라 라는 거지. 뭐 사이클로 알케인은 뭐 이렇게 모양으로 표현할 수가 있고, 사이클로 알켄도. 네, 이제 특이점은 뭐 이런 식으로 그냥 다니지. 이런 식으로 이중결합이 존재한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잖아. 다음 말 그대로 벤젠고리 그림 되고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는 거지. 알겠나요? 이런 식으로 이제 정리가 가능하다 라는 겁니다. 알겠나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해봤고요. 빠진 게 있나? 빠진 게 있을까? 그러면 탄화수소는 저시반에서 뭐 무한대로 계속, 그렇지, 나갈 수 계속 나갈 수 있는 거지. 그 중에 우리가 이제 원유에 들어있는 거 있잖아. 원유에, 원유가 이제 보통 이 알케인. 그러니까 우리가 천연가스라고 하면은 뭐가 뭐 메테인과 에테인을 얘기하는 거고, 그다음 액화 석유가스, 석유에서 이제 먼저 끓이면 증류돼 나오는 거 있잖아. 분별 중시키면 그게 이제 프로페인과 뷰테인. 그 다음 그 밑에 C5개, 6개 뭐 이렇게 나오면 먼저 뭐가 빠지고? 뭐 가솔린, 나프타 이렇게 빠지잖아. 그러다 하다 하다가 남는 게 뭐야? 그게 뭐였어? 아스팔트. 한 C 한 30개, 40개 넘어가는 거. 그보다 C의 개수가 높으면 이제 그건 석탄이 되는 거고, 그런 식으로 가는 거죠. 근데 기술력 중에서 뭐 크래킹이나 뭐 이런 게 있어요. 탄소구리를 끊어가지고 좀 더 낮은 단계에 천연 재료를 만들어내는. 그리고 탄소에 완전 정수시키면 뭐가 나온다? 그 물과 이산화탄소. 그렇지, 물과 이산화탄소가 나오더라 라는 겁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궁금한 거 있나? 아니요. 아, 그래요.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여기까지 일단 마무리를 해보고 개념 확인 풀고 끝낼게요. 안 꺼져.